저는 일단 성은이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. 굉장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잘 찾아가는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의 캐릭터를 맡았어요. 네. 희준이라는 캐릭터는요, 굉장히 뭔가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고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 특정 분야나 일이 없는 그냥 공무원 시험을 막연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초반에는 희준이란 캐릭터가 성은이란 캐릭터를 좀 존경하고 되게 많이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멘토와 멘티 관계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형성되다가 그게 점점 쌓이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일지는 비밀입니다. 비밀입니다. 예. 20대 청춘 여러분께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. 왜냐면은 뭐 저도 그랬지만 그때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거를 아는 게 이상한 나이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.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영화에서는 그 한 남자가 답을 찾았잖아요.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 혼란 속에서 어떠한 자신들만의 명확한 답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 20대 청춘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모두에게 힘든 겨울이지만 서로의 온기와 정을 나누며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. 또 지친 하루를 달래줄 소울푸드 같은 영화 크루아상도 곧 개봉하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.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저요? 알바인데요? 팽이 초콜릿은 없어요? 네? 제가 오늘이 일 시작한 지 1일째라.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? 웬일이에요? 궁금해서요. 아까 그 반죽들이 어떻게 변했는지. 자, 먹어봐요. 우와, 진짜 맛있다. 크루아상은 정말 매력적인 빵이에요. 너 요새 공부 열심히 안 한다? 설마 시험 포기한 거야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? 나 할 말 있어. 헤어지자고? 이런 결말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. 당구 땡기지 않아요? 내가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다. 전 일 절대 포기 못해요. 멋있다.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. 그 파티쉐가 뭐예요? 혹시 빵 한번 만들어 볼래요? 제가 할 수 있어요? 되면 말해줘요. 잘하셨어요.